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희가 그 갖고 있는 그 산이 있는데. 산이요? 네. 네, 그 주소는 이제 방이동에 있는 산인데. 네. 그게 이제 하남시랑 경계선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좀 보유한 지 좀 오래됐는데 그 근처 네. 이제 하남시 쪽은 이제 네. 풀려서 개발이 좀 많이 됐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개발 제한국을 네. 묶여 있어서 네, 번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번지. 네, 방이동 산 네. 101-1번지입니다. 101-1번지 보유 중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할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뭐가 이렇게 불만이세요? 여기 땅 갖고 계시는 거. 아,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네. 예. 여기 지금 그게... 서하남 마시 사거리 이쪽에 있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서하남 네.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네. 대충 봐도 지금 대로변에 붙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대로변에 있습니다. 여기 올림픽 아파트 엄청 비싸죠? 아, 네네네. 예. 올림픽 네. 아파트 엄청 비싸요.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하남시예요. 하남시. 예, 네, 하남시 가밀지구.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하남시 가밀지구 요즘 아파트 엄청 많이 짓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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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분양가 4억대, 지금 나와 있는 매물 8억대, 그죠? 예, 예, 예. 예, 앞으로 3호선이 이 가밀지구를 통해서 제3기 신도시 교산으로도 가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 땅은. 네. 역세권에서는 조금 멀죠? 그죠? 역하고는 멀죠, 예, 완전.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네네. 예, 어떻게 되냐. 미래 가치가 어떠냐. 이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위치가 여기 갖고 계시는 땅인데. 되게 좋은 땅이에요. 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네. 9호선이 지금 중앙보건병원에서 4단계 해가지고 올라가죠? 예, 예. 예, 그거는 저쪽에 그 고덕, 산업단지 생기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죠?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일단은. 그렇죠, 예. 예. 문제는 이제 하남시예요, 하남시. 예, 하남시인데, 네. 이 하남시의 도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남시 도심이 두 개인데. 네네. 네. 하나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하남시청 있는 그 자리가 도심이고. 예? 그렇죠, 예. 예. 또 하나 도심이 어딜 것 같아요? 미세강변 신도시? 쪽 아닌가요? 예, 뭐. 아니요. 하남시의 2030 계획에 보면 여기 초이동 있죠? 네, 네. 예, 이 초이동 일대가 여기가 도심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나는 지금 여기 송파구에 올림픽 아파트 엄청 비싼 동네 바로 옆에 땅이고, 하남시 네네. 초이동은 도심으로 개발할 거고, 그죠? 네, 네. 그러면 나는 여기 가운데 샌드위치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여기 백중 이거 그린벨트예요. 네, 지금 그린벨트를 묶여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하남시의 그린벨트 여기 서초구 방이동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네, 개발하는 것이요 주변에 네. 단절된 토지가 있을 때는 예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국가가 네. 서, 예? 이 송파구에서 네.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9호선 라인 개통된 이후에 이 초이동하고 같이 개발이 되면서 같이 풀릴 확률이 크죠. 아, 방이동이어도 초이동이 개발되면서 같이 풀릴 수도 있어요. 같이 풀릴 수 있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앞으로 한 7, 8년 이상은 그냥 들고 가십시오. 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다 말씀이셨는데. 예, 절대 팔지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냥 다 갖고 가는 걸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는 부동산 영업에 관심이 있으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람인과 잡코리아의 검색창에서 장대장 부동산 그룹을 검색하셔서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유능한 인재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적극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